고백할 게 있다. 나는 이끼 패티시가 있다. 내 외장 하드에는 이끼와 바위 사진만 모아놓은 폴더가 있을 정도이다. 비단 이끼의 이불 같은 포근함이 좋고 바위나 나무를 감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좋다. 이런 내가 돈의 이끼의 성지인 단양 이끼 터널에 가는 것은 나비가 꽃에 끌리듯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출발에 앞서 짐 싸는 방식을 변경했다. 우선 짐을 줄였다. 지난번 튜토리얼 때 탑박스 위에 놓았던 가방을 제거했다. 이로써 생략된 물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막대형 부탄가스. 둘째, 깔깔이. 셋째, 티라이트 등불. 넷째, 도마. 가스는 하나면 충분하고 깔깔이는 추울 때만 필요하며 낭만은 촛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도마가 필요한 음식은 없었다. 무겁진 않지만 가방 하나가 빠지자 부피가 제법 줄었고 지난번에 배낭 하단에 결합해 운전 중 숄더 체크를 어렵게 했던 발포 매트리스와 텐트를 탑박스에 결합했다. 짐끈도 4m짜리로 넉넉하게 준비했다. 드디어 출발이다. 지인들이 모토캠핑은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힘들었다. 날은 덥고 짐은 무거웠다. 도심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탁 트인 바이크의 시야가 제공하는 이른 아침 햇살은 출발 전에 고통을 씻겨주고 무더위는 기분 좋은 주행풍에 사그러든다. 에어컨은 없지만 자연풍 선풍기는 때때로 풀향기와 꽃향기를 제공해주며 라디오는 없지만 새소리, 매미소리는 들린다. 나오길 잘했다. 가는 길에 녹색 가드레일을 만났다. 왜 색칠 했을까? 눈을 편하게 하려고?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아니면 페인트가 남아서? 이유가 뭘까? 오늘도 궁금한 게 늘어만 간다. 커브길 도로에는 이런 홈이 파져있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려는 것 같은데 소형 바이크는 핸들이 털린다. 그래도 대왕골의 배 같은 점은 멋있다. 가는 길에 백미러와 숄더 체크를 한다. 지난번보다 원활했다. 잘했다. 100km가 넘는 주행은 처음이었기에 힘이 들었다. 무엇보다 캠핑을 가면 이틀간 운동을 못한다는 생각에 전날 과하게 운동을 했다. 잘했다. 무엇보다 안장이 불편했다. 다른 MXX 오너들도 동의할 것이다. 나는 마른 체형으로 엉덩이에 살이 없어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편인데 이런 내가 학생 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것은 과학적인 현상이라 할 수... 과학적 사고의 한창일 때 눈앞에 거대한 구조물이 나타났다. 나중에 찾아보니 단양대교로 국내 최고 높이라고 한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아서 멋있었다. 다리에 다리가 길다. 언제고 한번 다시 방문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 이끼 터널이 어디예요? 거의 다 왔다. 이끼 터널 전에 다른 몇 개의 터널을 거치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건설된 협소한 터널로 일방통행이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통제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지금은 아름다운 비터널이지만 과거에는 피와 땀을 수탈하던 약탈로였다. 협소한 구형 터널과 세련된 LED의 조합에 아픔을 딛고 당당히 일어선 우리나라의 위상이 비쳐 보인다. 현재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누리되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끼를 좋아하는 까닭은 이끼가 나무처럼 거대하지 않고 꽃처럼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들을 돋보이게 서포트해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끼는 팬티 같은 거다. 겉옷처럼 멋지거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고 쾌적함을 유지해준다. 그건 그렇고 낙서가 너무 많다. 촬영할 땐 안 보였는데 배수구에 PT병도 넣어놨다. 눈으로만 즐기자.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Good.